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서울대, 공대 또는 자연대를 갈 사람과 의대를 가면 좋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순전히 저희 주관적인 생각 플러스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거고요.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대학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의대에는요, 천재가 필요 없어요.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리고 골고루 공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. 국어, 영어, 수학 공부를 하고 뭐 과학도 골고루 잘하는 사람, 물리, 화학, 생물, 지학 다 골고루 잘하는 사람. 그런 사람들이 의대에 더 좋아요. 둘 다 성적이 된다고 할 때 이야기해요. 성적이 안 되는 사람은 생각할 필요 없고. 그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. 서울 과학2를 할까 말까 싶은 사람 있잖아요. 이런 사람은 의대가 더 좋다고 우리 그 수학쌤 중에 되게 유명한 쌤이 있거든요. 아, 이름 까먹었는데. 수학쌤 중에 되게 유명한 그분이 이 말씀 하셨고, 그 재수학원에서 유명한 분이거든요.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. 수학도 잘하실 뿐 아니라 그분 수학과 나오신 분,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분이고 수학 강의로 1타 강사이신 분이고 동시에 그분 되게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. 성품이 되게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. 그런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뭐 난 선택할 여지 없이 그냥 과학2를 선택하는 애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물리2, 화학2. 난 뭐 너무 좋아서 그냥 물리2, 화학2 바로 선택해버리는, 선택 여지 없이. 이런 애들 있잖아요. 이런 애는 서울대 가는 게 좋다. 그 말씀 하셨고 저도 동감합니다. 체력이 좋아야 돼요. 의대를 가려면. 오래 걸리거든요. 공부도 일단 오래 하고 늦게까지 하고 일단 양이 많아요. 양식이라 하는 거거든요. 뭐 특출나게 머리가 좋은다고 해서 빨리 하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 양으로 하고 환자를 만나는데 이야기하고 듣고 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암만 머리 좋아도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건 체력이 좋아야 되고 지구력이 좋아야 돼요. 의대는 또 의사 하려고 하면 또 그래야 돼요. 의사 하려면 환자분 만나는데 이 환자분이 보통 사람이잖아요. 엄청 스마트하기 때문에 내가 딱 한마디만 알아듣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똑같이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. 내가 암만 머리 좋아도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. 시간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야 되고 지구력이 좋아야 돼요. 또 의대 다니면 오래오래 일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. 뭐 나이 60대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 말은 60대까지 계속 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. 빨리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의사는 그냥 그런 체력도 좋고 지구력도 좋고 나는 꾸준히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. 꾸준히 잘한다. 이런 사람은 의대 좋아요. 저도 그런 식이에요. 네. 저도 특별히 잘하는 건 없고 뭐 과학은 좋아하고 수학은 좋아하긴 했지만 특별히 잘하진 않았어요. 공대 또는 자연대는 본인이 천재든지 천재가 되게 반가운 사람 있잖아요. 아, 쟤는 천재야. 쟤랑 같이 있으면 되게 좋아. 이런 사람이 그 공대에 좋대요. 이거는 제가 아까 말한 그 수학생님도 있고 또 다른 공대 출신 한 명이 유튜브 올린 건데 그 친구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 저도 참 공감이 됐어요. 공대 가게 되면 진짜 천재들이 가끔 있잖아요. 본인이 천재면 좋아. 그러면 이제 딱 좋고 천재 아니고 옆에 천재가 있어. 걔를 내가 되게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은 힘들죠. 근데 걔랑 같이 있으면 내가 배우는 게 많아. 이 습득력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. 천재 옆에서 잘 주워 들어가지고 그걸 자기 거라 잘하는 사람. 이런 거 잘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. 이게 생각보다 못하는 사람 많아요. 막 경쟁심 때문에 자괴감 때문에 못하는 사람 있는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면 잘 배워서 써먹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좋아요. 실제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제가 보기엔 별로 천재 아니에요. 근데 연구하는 걸 꾸준히 잘하고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잘 배워가지고 자기 잘 써먹는 친구 있더라고요. 그럼 논문도 써요. 곧잘 써요. 천재들은 생각보다 너무 안 쓰는 친구 많아요. 너무 깨달은 게 딱 먼저 해가지고 너무 쓰기 귀찮은 친구 많거든요. 근데 이 친구는 엄청 천재 아닌데 자기 아이디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논문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천재는 또 논문 잘 안 쓰거든요. 귀찮아서. 자기가 알고 있는데 굳이 발표하고 싶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. 가끔 있어요. 그 아이디어를 잘 자기 걸 삼는 사람도 괜찮아요. 천재든지 아니면 천재 옆에 있어서 천재의 그거를 잘 습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느낌이 좋죠. 그리고 과학2를 좋아하면 서울대 가기 딱 좋죠. 얘는 뭐 그냥 딱이죠. 호기심과 탐구심이 있어야 돼요. 의대는 의사들은 굳이 호기심, 탐구심을 요하지 않거든요. 또 사실 또 너무 호기심과 너무 탐구심이 많으면 또 안 돼요. 너무 새로운 거 추가하면 안 되고 기존의 것을 잘 습득해서 그걸 잘 전달하는 사람이어야 되지. 그런 사람인데 호기심과 탐구심과 개발하고 있는 게 많고 이런 사람들은 공대나 자연대에 어울립니다. 그리고 빨리 큰 돈을 벌고 싶다. 이런 사람은 또 돈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런 사람은 공대나 자연대가 좋죠. 그럼 의대는 일단 의사로 나와서 암만 빨리 해도 6년 걸리고 군대 갔다고 그러면 좀 몇 년 걸린데다가 그 다음부터는 양으로 승부하는 거거든요. 환자를 많이 보면 돈을 버는 건데 그 돈을 버는 게 제한돼 있어요.
결국 구멍가게인데 장사가 잘 되는 구멍가게인데 요리를 해서 파는데 맛집이라 쳐요. 그럼 안만차게 요리를 만 해도 하루에 100그릇 이상 만들기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장이 돼서 요리사를 여러 줄 두는 사람들. 그런데 공대나 자연대는 그게 되는데 의사는 그게 안 돼요. 보통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. 빨리 벌 수도 없고 큰 돈을 벌 수 없어요. 적당한 돈을 직장인 중에서는 최상, 월급쟁이 중에서는 최상 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지 사업가 될 수 없어요. 만약에 의사 중에서 그런 사람 있죠. 병원장 된다든지 뭐 이런 사업가 있죠. 그 사람 의사가 아니에요. 사업가가 돼버린 거지. 그건 이제 의대 출신의 사업가가 된 거고. 그런 건데 이제 공대에는 아이디어만 잘 쓰고 또 하게 되면 자기 뭐 특허를 낸다든지 뭐 사업체 차려가지고 그런 친구들 봤거든요. 꽤 잘 된 친구도 있어요. 의사인데 의사 그만두고 이거 한 친구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. 어쨌든 그래서 빨리 큰 돈을 벌고 싶다. 유명하게 되고 싶다. 이러면 이제 의대는 좀 안 맞죠. 그래서 둘 다 가능한 성격은 다른 친구는 뭐냐. 일단 성격이 좋아야 돼. 제가 볼 때는 성격이. 의대도 마찬가지거든요. 의대도 시험을 되게 오래 보기 때문에 친구들 공부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. 공대는 당연히 아까 천재들이 있으면 주위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.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성격이 좋아서 다른 사람 잘하면 야 좋다 축하한다 하고 그 친구들 옆에 있으니까 야, 너도 같이 똑똑한 친구 있어서 참 좋다 난 배워야지 이렇게 이런 마음 먹고 있는 게 좋아요. 둘 다. 그다음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. 의대 이제 제가 볼 때는 공대도 혼자서 천재인 경우도 있지만 그건 워낙 특출한 사람이고 대부분은 이제 협업으로 이루어지거든요. 협업으로 그럼 다른 친구로부터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팀에서 만드신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다른 친구로부터 잘 듣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협업해서 뭐 일을 만들어내고 의사도 마찬가지예요. 의사도 의사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. 의사, 간호사, 다른 동료 의사 특히 이제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특히나 또 이제 뭐 협업을 많이 해야 되고 혼자 자기 병원장이 돼가지고 있어도 결국 환자들과 만나서 사람과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. 사람 만나는 자체를 적당히 좋아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죠. 그래야 가능합니다. 소소한 즐거움.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즐거움을 원하는 사람보다는 소소한 즐거움. 둘 다 그런 사람이 좋다고 생각돼요. 특히 의사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병원에서 있거든요. 갇혀있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는 거랑 비슷해요. 계속. 그러니까 소소한 즐거움. 뭐 그냥 혼자서 유튜브 보는 즐거움도 있고 또 맛있는 거 먹는 즐거움도 있고 또 그런 뭐 취미 조금 하고 이 정도 해야지 뭐 밖에 병원 밖에 나가지 잘 못해요. 그 다음에 주말에나 이런 데 뭐 운동하러 가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예, 많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도 근무할 수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소소한 즐거움 갖고 있는 사람이 의사도 좋고 공대 과학자도 마찬가지죠. 그 사람들도 뭐 아이디어가 좋잖아요.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막 하는데 그 만드는 프로듀서는 자체의 재미를 느끼는 게 제일 좋죠.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로 엮이면 힘들잖아요. 공대든 뭐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둘 다 성적에 성경을 덜 써야 돼요. 의대도 옆 사람이랑 성적 비교되는 거,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? 제 생각에 공대도 마찬가지예요. 아까 그 공부 유튜브 보니까, 거기도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봐요. 프로젝트 하다 보면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, 나는 도대체 뭔가, 서울대까지 와, 난 천재가 아닌가 보다. 그래서 괴롭고, 뭐 이러잖아요. 그럼 의대 가면 나을 것 같아요? 의대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웠다 그러면,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. 둘 다 웬만하면 다 잘할 수 있는 그게 좋죠. 그런 성격이 있으면 사실은 좋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? 저 같은 경우는 이 얘기에 해당돼요. 지난번 말씀드린 저는 그냥 성적 맞춰서 의대 들어왔어요. 웬만하면 그만두질 않아요. 그냥 하는 거죠. 성적이 안 좋아도 하고 좋아도 하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어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잘하는 친구가 너무 많았어요. 그래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죠. 그냥 뭐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. 그리고 소소한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. 환자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나름대로 재밌고 뭐 연필꽂이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 장식을 하는 것도 좀 재밌고 뭐 그래요. 그래서 진료실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거든요. 청소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까? 이런 것도 재밌어요. 그러면 사실은 의사들은 그 진료실 환경이 그 자기 그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? 공대생들은 뭐 대한민국을 바꾸는 거, 뭐 풍력 발전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뭐 태양열 발전해서 뭐 논에다 음성에 설치하고 이런 그런 스케일인데 의사는 또 그러지 않거든요. 그냥 진료실을 꾸미는 거예요. 조그맣게. 근데 그걸 재밌어 해야지.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공대 갔으면 큰 업적을 못 냈고 자연대나 공대 갔으면 업적 못 내고 주위에 이제 어떤 똑똑한 친구들 옆에서 또 도와주면서 걔가 아이디어 한 10개 낼 건데 그중에 하나 받아가지고 제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됐을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연구하고 논문 쓰고 또 재밌게 지냈을 것 같아요. 저는 자연대 가거나 공대 가더라도 사소한 거 개발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대도 그냥 소소하게 잘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.
네. 그러면 제일 좋겠다. 어쨌든 뭐 공부를 다 잘해서 서울대, 공대, 자연대 또는 의대를 선택할 수 있으면 여러분 좋겠죠. 너무 갈등하지 말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너무 시간 아깝잖아요. 공대 갔다가 의대 간다든지 의대 갔다가 공대 간다든지 이렇게 뭐 그게 이제 시행착오가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떤 곳에 가서 꾸준히 해서 재밌게 즐겁게 지내면 좋겠어요.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너무 갈등하지 말고.